동두천 씨는 지난 16일 통큰갈비에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통큰갈비 임직원 전원이 정기 후원에 가입해 제94호 착한 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가입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동두천 씨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사업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